살찌기 세계화가 되면은 살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연옥입니다. 정월 대보름. 네, 이게 오곡밥에다가 이런 각종 나물 반찬이 되게 많죠. 한식이 굉장히 건강식인데 저희는 서구 음식을 들여다가 병도 들고 몸도 비만하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식이 세계화가 되면은 살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묵은 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취나물, 부직갱이, 깻잎순, 뭐 가지나물, 호박꼬지, 이거 저기 시금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한 거고 묵은 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은 살도 찌지 않고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좋은 한식을 마다하고 그냥 정말로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섬유질 일체 없고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정크푸드, 서구, 서양 음식들 그리고 동물성 식품 많은 육식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고 한식을 몸에 입에 맞춰 나가면은 다시 옛 것을 되돌리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